다이어트 한다고 생크림 팥빵 못 드신 분들 더 이상 걱정하지 마세요. 정말 고급진 맛의 노 밀가루 생크림 단팥빵입니다. 먼저 파당금부터 만들게요. 팥은 미리 하루 전날에 불려놓았고요. 한번 팔팔 끓인 다음에 물을 버려주세요. 그러면 따불 맛이 안 나요. 전 국산 팥콩을 써서 물을 안 버리고 그대로 졸여도 따불 맛은 안 났고요. 물을 버리고 다시 팥이 잠길 만큼 부어서 강불에서 끓여주세요. 중간중간 저어가며 끓이다 보면 이렇게 졸기 시작합니다. 약불로 줄인 다음 아래가 타지 않도록 저어주면서 졸여주세요. 꾸덕하게 졸았을 때 핸드블렌더로 곱게 팥을 갈아주세요. 팥이 씹히는 식감을 선호하는 정도에 따라 갈아주시면 돼요. 저는 크림처럼 부드러운 게 좋아서 곱게 갈았습니다. 몽크푸릇이랑 모스코바도를 섞어서 200g을 넣었어요. 근데 몽크푸릇으로만 200g을 넣으셔도 돼요. 불을 이제 약불로 해놓고 몽크푸릇을 넣고 녹여주세요. 단맛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금 3g도 넣고요. 이제 저어주면서 녹여주세요. 몽크푸릇이 다 녹고 나면 알룰로스 70g을 더 윤기나게 하기 위해 넣어줄게요. 팥이 묽어지니까 졸여주면서 이제 다시 되직하게 만들면 돼요. 이 정도 달기는 제 입맛에는 달았는데 주위에서는 좀 더 달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체크하시고 더 추가해주세요. 이제 불을 끄고 시원한 곳에서 식혀주세요. 이제 빵을 만들어 볼게요. 따뜻한 물 65g 부어주세요. 꿀 한 스푼, 이스티 먹이라서 혈당에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고 해요. 물 온도가 너무 뜨거우면 이스트가 죽어버리니까 미지근한 물을 해야 돼요. 이스트 6g. 이제 섞어준 다음에 랩으로 씌워주시고 10분 정도 놔둬주시면 돼요. 아몬드 가루 110g 넣어주세요. 쌀가루 70g 넣어주세요. 전 식감과 좀 더 찰진 느낌이 좋아서 넣어줬어요. 활성글루텐 120g 넣어주세요. 이제 곱게 채쳐서 내려줄게요. 몽크푸르 10g 넣어주세요. 빵이 더 달았으면 좋겠다고 하기도 해서 더 추가하셔도 돼요. 잔탄감 3g은 선택사항이고요. 소금 3g, 녹인버터 25g, 유당분해우유 100g, 그 다음 계란 1개. 이제 이스트가 많이 부풀어 올랐죠. 이거를 이제 다 넣어주세요. 처음에는 반죽이 조금 질 수도 있거든요. 근데 계속 반죽하다 보면 이제 반죽이 손에 묻어나오지가 않아요. 그래서 걱정하지 마세요. 신나는 음악을 틀어놓고 반죽을 하면 좀 신날까요? 반죽기가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없어도 손반죽으로 가능하니까 손으로 이제 신나게 때리고 막 공놀이도 하시고 하면 완성이 됩니다. 이제 반죽이 찢어도 끊어지는 현상이 없으면 동글동글 모양을 만들어서 발효시켜주세요. 렌즈에다가 뜨거운 물이랑 같이 40분 발효시켜주면 돼요. 팥 앙금은 이제 50g씩 나눠서 미리 소분해 두시고요.
전 소분한 뒤에 냉장고에서 차갑게 굳혀줬어요. 빵을 굽는 동안 이제 생크림을 만들 거예요. 생크림 350ml. 저는 생크림을 감미료로 만들면 알맹이가 씹혀서 알룰로스로 만들거든요. 알룰로스로 휘핑할 땐 좀 크리마가 되고 나서 넣어야 단단하게 완성이 돼요. 알룰로스 50g 정도 살짝만 휘핑 올려놓고 냉장 보관해 놓을게요. 이제 렌지에서 40분 발효 마치고 잘 부풀어 올랐죠. 반죽을 50g씩 나눠주세요. 반죽을 얇게 필 때 저는 손으로 했는데 왜 밀대로 하지 않았을까요? 밀대가 있으면 밀대로 이렇게 밀면 빠르고 되게 쉽고 얇게 필 수 있어요. 그래서 공기도 이렇게 해야 더 잘 빠지고. 그 다음 팥을 넣고 이제 감싸주세요. 약간 만두 싸듯이 렌지 안에서 2차 발효 15분 정도 해줄게요. 다 발효가 이제 다 되면 윗면에다가 계란 우유 섞어서 발라주시면 더 구움색이 예뻐요. 오븐 180도에서 15분 정도 구워주세요. 구워져 나오니까 진짜 약간 수제빵의 느낌이 나지 않아요? 굉장히 잘 나왔어요, 모양이. 원래 못생겨야 더 맛있는 거라고. 이제 냉장고에 넣어놨던 생크림 꺼내서 마저 휘핑하고 단맛에 이제 취향 맞춰서 알룰로스 더 추가해 주시고요. 이렇게 냉장 보관해놨다가 휘핑하면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더라고요. 전 깍지도 껴봤는데 깍지 안 끼고 그냥 크림 넣어주는 게 제일 좋아요. 크림이 나올 수 있게 살살살 쌀주머니 안에서 밀어준 다음에 이렇게 젓가락으로 빵 옆면을 찔러서 파주세요. 다음 그 구멍에 크림을 짜주시면 돼요. 크림을 넣다 보면 되게 묵직한 느낌이 들어요. 딱 봐도 무겁죠? 되게 묵직하게 크림이 엄청 많이 들어갔어요. 봉지에 하나씩 담아서 보관해도 되고 뭐 통에 담아서 보관해도 되고. 네. 다음날 아침에 이렇게 냉장 보관을 해놓고 꺼내봤는데 냄새도 완전 그냥 빵 그 자체. 오, 냄새는 진짜 단팥 완전 빵인데. 하루 냉장에도 놔두었다가 먹는 게 훨씬 맛있고요. 크림 비율이 진짜 압도적으로 많아요. 크림빵 같은데 이거는. 한입 베어서 물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계속 먹게 되더라고요. 이번엔 칼로 잘라봤는데 단면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사먹는 빵 부럽지 않습니다. 진짜 맛있습니다. 정말 꼭 한번 만들어보세요. 강추 강추입니다. 그럼 맛있게 드세요.